안녕. 머리가 많이 기네, 이제. 피곤해. 일하고 왔어요. 피곤해요. 얼굴 보러 왔어요. 오늘이 4월 7일인가? 내일이 4월 8일이고? 시간 진짜 빠르다. 내일이면 벌써 4월 8일이라니. 미치겠네. 데뷔한 지 9주년 되는 건가? 오늘 이제 내가 어제 오늘 보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약속 시키러. 지금 아직 메이크업 못 지웠어요. 못 씻었어 아직. 밥은 다들 먹었어요?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일을 하고 왔어요. 기대해 주세요. 뭘 했는지 비밀. 4월 8일이네. 그래서 기념으로 좀 일찍 왔는데 이따가 12시 지나는 걸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모레 라이브로 보잖아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4월 8일에는 뭐가 있을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쉬고 있었어요, 잠깐.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녹아 있다가, 아, 너무 피곤한데? 이러고 있다가, 아, 오늘 라이브 하기로 했지? 해가지고 라이브를 켜고 바로 온 겁니다. 뭐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 전 아직 밥을 이제 더 이상 늦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좀 이따가 먹으려고요. 내 대한민국 문법이 적용합니까? 어제도 밤에 잠깐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놀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여기 안경 옆에 있길래 써봤어. 머리가 많이 길었죠? 조금 더 길러보려고요. 구했나로가 여기 귀 밑에까지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내가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어색해. 자르고 싶어. 오늘 라이브를 킨 이유는 여러분 얼굴 보려고. 그리고 내일 4월 8일이니까 해가지고 킨 건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 제 얼굴 보라고 왔어요. 요즘에 그거 읽어요. 용의자 X형 헌신 다시 읽어요. 저희 거실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하는 거는 취미로 뭐 하는 거는 없고 좀 요즘에는 나태해져서 집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청소를 제때제때 잘 하거든요. 옷도 제때제때 잘 걸고. 근데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도 한 5달, 6달 즐겁지 1년 돼가니까 또 깠네요. 귀찮기만 하고. 그리고 뭔가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머리 색깔? 하든지 뭘 할 때 머리 색깔을 가리려고 라이프도 안 하고 셀카도 안 찍고 모자 쓰고 그랬었는데 다시 머리를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한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요. 자꾸 막 머리 색깔 알려달라고 뭐였냐고 지금 머리 색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 말 안 하는 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햇빛을 잘 안 봐서 그런지 조금씩 밝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옷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 네,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추천.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메이크업을 하고 라이브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메이크업을 안 하고 라이브를 했을 때는
좀 그랬었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네. 메이크업을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눈도 편안하고. 내가 그 라이브 할때 메이크업이 안돼 있었으면 눈이 좀 불편하고 뭔가 렌즈 안낀 기분이었을 텐데. 딱 메이크업을 하니까 렌즈를 딱 끼고 안경 쓴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라이브 할 때 참고하라고 저한테 뭐 보내준 게 있는데 잠깐 뭐 말하라고 한 건 아니네요. 뭐 아무튼 4월 8일인데 여러분 저와 또 함께 4월 8일을 같이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4월 8일도 같이 기다려보아요. 알겠죠? 약속. 저는 요즘에 식단을 안 하는데요. 살이 그냥 쪽쪽 빠져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서 항상 조절을 하는데요. 요즘 너무 편안합니다. 60 3,4 딱 마음껏 먹어도 되는. 근데 좀 근육이 많이 빠져서 운동을 해야죠. 그 5년 동안 해왔던 관리를 잠깐 지금 몇 달 놓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많고 지나가다가 마이크를 보아도 핫도그처럼 보이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네? 아 맛있다. 나중에는 내일은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요즘 행복해요. 그래서 아, 다음 주에 운동해야지, 내일 운동해야지, 이틀 뒤 운동해야지. 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손도 안 댔다면 몰랐던 것들 알아버려서 큰일이에요.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여러분. 12시 지날 때까지 주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있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 뭐지?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짜잔면 부르면 바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밥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그거 외치는데 웃겨가지고 귀여워가지고 혼자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그 뭐라고 쓸까 이랬는데 뭐 킹갓 제너럴 카이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진짜 황당했는데 또 그렇게 올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인스타에 뭐 올릴 때 여러분들께 물어볼 테니까 또 버블에서 같이 정해보아요. 아셨죠? 여러분 1111 11시 11분이에요 한국은.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고 이 정도 대화하고요. 저는 씻고 오늘은 푹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올게요. 버블이든 인스타든 그때 또 만나요. 여러분 잘 자고 꿈에서 만나요.